자, 어떠세요? 이게 지금 이제 무릎이 좋아갖고 무릎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아서 또 이제 팔꿈치로 왔는데요. 어떠세요? 열감이 나고요. 네. 되게 좀 일단 뭐막 낫는 기분이 들어요. 낫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? 낫는 거예요? 낫습니다. 그래, 정확하게 낫는 기분이 드는 건 아니지. 일단 그거는. 기분부터 해서 낫겠죠. 그렇지, 그거는 맞는데 뭔가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거 같아요. 통증을 떠나서 지금 열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. 오, 땀나는 것 아까 같아요. 아니 그런 열은 확실히 엄청나요. 어이구, 확실히 온다고요. 온다. 이거는 열 화상 지금 카메라로 딱 찍어 놓으면 바로 대본에 표가 나요. 제가 지금 갖고는 있어요. 몇 도? 지금 내가 볼땐 저는 한 38도, 39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. 36도가 정상인데 2도, 1, 2도 올라가면 이제 그게 낫는 증거거든. 무릎은 어때요? 아까 무릎 했는데 무릎은 어때요? 앉아서 일어날 때 힘들었는데 네네. 그냥 뻘떡 일어났어요. 아니 내가 들어도 내가 무슨 아니 옆에 선생님들 보고 네네 놀라는 거예요. 원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네막 걸을 때 힘들어하는 거 알았거든요. 근데 아까 옆에서 선생님 보고는 너무 달라졌다고. 좀 맞다니까요. 제가 그건 사실이 맞고 근데 지금 나으려면 아까 지금 열감이 그렇게 많이 나야 돼요. 그러면서 우리 파스 받았을 때 효과처럼 그러면서 균이 죽어요. 염증이 걔가 터져서 죽어요. 걔들이 주의할 거는 무릎 저무말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먹고 너무 좋다고 또 그런 거또 과하게 쓰지 마세요. 네, 예, 그러면 또안 알겠습니다. 좋아질 수 있어요. 과유불급 네. 항상. 네, 이상 광역 포르카무나도 블랙다이아몬드의 또 임상 결과에 그것을 하나 줍니다. 이거 저 유튜브 올려도 되죠?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